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공기정화 식물 많이들 요즘 찾으시고 그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히 공기정화 식물이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특별히 그 특징을 지어질 수 있는 식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식물들은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인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남겨진 O2, O가 두 개죠. O2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게 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공기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실내에서 그 식물을 키울 수만 있다면 공기 정화의 능력이 더 뛰어나지 거겠죠. 그래서 실내 식물이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은 공기정화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스파티필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식물의 공식 이름은 스파티필름이고요. 여기 지금 마침 꽃이 피어 있기는 한데요. 이 하얀색 잎은 꽃이 아니고 잎이 하얗게 변화된 가짜 꽃잎이에요. 그리고 진짜 꽃은 이 속 안에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여기에 진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 식물은 사실 꽃을 보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이 잎을 보는 식물이기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실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이렇게 큰 잎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위에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부족한 일조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잎을 더 크게 만들거나 잎에 특별한 무늬를 갖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제가 여기에 모아둔 모든 식물들이 공기 정화도 되지만 실내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실내 식물들이에요. 오늘 이 식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 이름부터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 노란색 꽃을 피운 이 식물은 칼라라고 해요. 공식 이름이 칼라고요. 영어권에서는 피스 릴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칼라라는 식물도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실내 식물로서 많이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마침 꽃을 피워서 품종 이름은 옐로우 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물은 스킨답수스예요. 스킨답수스인데 이 옆으로 줄기가 뻗어가면서 덩쿨성으로 자라는 식물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흰색 잎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그 스킨답수스를 골라왔습니다. 나머지 이 모든 군의 식물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데요. 그게 고사리 식물이에요. 이거는 블루스타라고 흔히들 품종명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원래 학명은 플레도 도디움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식물입니다. 사실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블루색이 들어있어요. 이 이파리에. 그래서 블루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식물은 저희가 품종 이름으로는 더피라고 많이 부르는 식물인데요. 레플로레피스라고 하는 그 종의 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사리과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요. 블로치눔이라고 하는 실버 레이디라고 아마 품종 이름으로는 많이 불릴 텐데요. 이 종류도 저희가 고사리과 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내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푸테리스라고 해요. 지금도 이 중에서는 키가 제일 큰데요. 많이 자라면 한 3-4m까지 자라고 호주 주로 남반구 쪽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고사리 식물이고 저희가 실내 식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작 고사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중이고요. 굉장히 하늘거리는 잎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줄기가 새까만 색을 가지고 있어서 관상 포인트가 꽤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 아스파라거스예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우리가 먹는 아스파라거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명이 서로 좀 달라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플로모스스라고 하는 종에 있고요. 우리가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오피시날리스라고 하는 거를 먹어서 그거는 이제 월동도 되고 밖에서 이렇게 새순 올라올 때 그거 끊어서 저희가 스테이크 요리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요 종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실내에서 많이 키우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사리과 식물들을 조금 더 컬렉션을 해온 이유는 바로 이 화기 때문입니다. 이 화기는 정혜조 공예작가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요. 지금 소재를 알고 나서는 좀 더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원래 유리에 오칠, 우리나라 전통 그 오칠을 한 상태고요. 저는 오칠이 이런 색감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주로 나무에만 바르는 줄 알았는데 유리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총천연색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약간 비정형적인 오브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눈에 띄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화기예요. 이런 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식물을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화려한 화기에 또 울긋불긋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을 쓰시게 되면 두 개가 굉장히 양립을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듯한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정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화기를 좀 살려주고 싶어서 꽃을 피우지 않는 고사리과 식물들로만 이 안을 채우려고 구성을 좀 했어요. 다만 딱 하나, 칼라만 초록의 노랑색인데 이거를 초록색 화분에 넣게 되면 이렇게 참한 느낌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색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칼라 하나만 좀 제가 꽃을 피우는 거를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의 이 초록색 잎하고 빨간색 화기를 조금 저희가 접목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푸테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흰색, 잎에 흰색이 좀 남아있는데 이 노란색에 약간 흰색 느낌이 조금 들어있어서 여기 화기 쪽으로 옮겨놔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저희 공작 그 고사리라고 하는 이 줄기가 새까맣게 좀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요거는 검은색은 화면에선 검은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청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검은색 화병에 이렇게 넣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블루스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사리 품종명인데요. 요 초록색 네이비 블루색하고 이 안에 블루스타라고 하는 블루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같이 넣으면 좀 더 이런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 안 심으시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심지 않을 거예요. 심지 않고요. 이 화기에 그대로 벗기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넣고 키우시면 됩니다. 이 보통은 저희가 배수구가 없는 이런 화기는 실내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화기예요. 여기다 일부러 구멍 뚫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테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 물을 주시게 되면 이 화분에다가 물을 주시게 되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 가라앉은 물은 다시 식물이 뿌리가 흡수해서 가져 올라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습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배수가 되는 식물들보다는 훨씬 더 물 주기를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내용 화기로서는 이렇게 배수구가 없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용기에 하나씩 넣는 방법 말고요. 섞어서 조금 그래도 가든 디자인, 식물 디자인한다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기를 이렇게 조금 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배수구멍은 뚫어도 되시고 안 뚫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배수구멍을 저처럼 이렇게 안 뚫은 거를 갖고 오셨을 때는요. 여기 안에 물이 채여서 조금 멈출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 공간을 저희가 뭘로 확보를 주로 하냐면 돌을, 자갈이나 돌을 사용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지금 저는 이 돌이 사실은 난석이라고 하는 난을 키울 때 집어넣는 굉장히 가벼운 돌이에요. 원래는 돌이 아니고요. 돌을 뻥튀기 기계 같은 데다가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밑에 층에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층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용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1cm에서 2cm 정도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물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밑에 물이 채일 수 있는 저희 이제 레저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연출을 할 때 용기의 크기를 좀 생각하시고요. 가장 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이게 야레카 야자라고 해서 공기 정화에서 굉장히 탁월한 식물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원래 야자나비이기 때문에 10m까지도 자랄 수 있지만 저희는 화분에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키우실 수 있어요. 이번엔 벗겨내셔야 돼요. 벗겨내셔서 저는 일단은 좀 큰 키가 좀 올라오는 야레카 야자를 가운데다 좀 놔줄 거고요. 요거는 잎사귀에 특별한 특징이 없는데 제가 요 안에 들어가는 식물 컨셉을 약간 이렇게 은색이 들어가 있는 흰빛이 들어가 있는 줄기로만 조금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푸테리스, 아까 제가 이름 말씀드렸었죠? 푸테리스를 벗겨서 여기 옆에다가 이게 조금 높고요. 요건 조금 낮은 형태로 이렇게 놔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스킨덥스스 중에서도 제가 무늬가 있는 거 골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넘겨뜨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자라면요. 그래서 스킨덥스스 무늬 들어간 요거를 그 엔젤 스킨이라고 이게 품종명은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거를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여기 블루스타라고 하는 아까 청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은색이기도 하거든요. 요 고사리를 아주 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는 요 아이비 중에서도 아이비 헤데라, 원래 공식 이름은 헤데라예요. 이 헤데라인 아이비 중에서도 이렇게 무늬, 흰줄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곳을 골라서 요거를 제가 요 앞부분에 늘어지듯이 요 원목 화분을 좀 가릴 수 있게끔 요렇게 분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식물을 고르실 때 그냥 고르시는 게 아니라 같은 통일감을 줄 수 있게끔 고르시면 훨씬 디자인적으로 예뻐지거든요. 요 상태에서 저희가 원예 상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분갈이용 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용으로 팔아요. 요거 이렇게 비닐봉투에 쌓여져서 판매하니까 이렇게 사셔서 요거를 요 틈 사이사이를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요령은 이 화분의 높이보다 이 화분갈이용 흙의 높이가 더 높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을 주면 주르륵 밖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항상 1cm 정도는 흙의 높이가 더 낮아지게 그렇게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원예 상토 혹은 화분갈이용 흙으로 마감을 하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이 난석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뿌려서 이걸 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원예 상토는 되게 뽀송뽀송하고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나면 가라앉거나 패어요.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멀칭이라고 해서 이런 소재를 좀 이 위에다 이렇게 뿌려줘서 저희가 여기다 물을 주더라도 흙이 패이는 효과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흰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여기 원래 흰 빛깔이 좀 들어간 잎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관상적으로도 보기 좋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진한 초록색으로만 구성을 했다면 이 위에 뿌리는 이거를 검은 자갈로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색상으로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응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지금 요거 아이비라고 하는데요. 공식 이름은 헤데라라고 부르고 잉글리시 아이비라고 부르는 실내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줄기를 이렇게 끊어서 이 줄기 여기 요 끝에 부분은 조금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그냥 물속에 넣어서 그대로 키우시게 되면 여기에서 뿌리가 다시 나와요. 줄기마다마다. 그래서
물속이나 예를 들면 뭐 주스 마시고 유리병이 남았거나 아니면 컵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물조리통에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길러 키우셔도 되니까요. 아이비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정화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인 뭐 예를 들면 스킨답수수나 스파티필름이나 그리고 고사리,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고사리 식물을 활용한 식물 연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물주기 되게 고민 많이 하세요. 물주기는 사실 딱히 답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물주는 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며칠에 한 번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그렇게 통용이 되지 않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식물을 바라보면 왠지 조금 늘어져 있는 증상이 있다거나 잎이 마르는 증상이 있다면 식물한테 물을 많이 충분히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흙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조금 만져보세요. 그러면 촉촉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면 물을 좀 나중에 주셔도 되지만 촉촉한 기운이 없이 굉장히 흙이 가볍고 그리고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은 한 번에 충분히 잠길 정도로 많이 주시고 자주자주 안 주시는 게 요령이에요. 자주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자주 조금씩 주는 게 가장 안 좋은 물주기고요. 진짜 좋은 물주기는 한 번에 충분히 주시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실내 화분은요. 제가 물조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여기를 저희가 로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미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로즈라고 하는데 이런 샤워기 같은 게 달려있는 물조리가 있고 이렇게 주둥이가 뾰족해서 주전자 형태로 돼 있는 물조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용도가 달라요. 이거를 주게 되면 이렇게 물을 뿌리면 잎까지도 다 적시면서 전체를 다 적시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 잎을 적시는 게 아니고 이 흙에만 물을 주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에서는 어떤 주전자를 더 사용하시면 더 좋냐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셨을 경우에 천지사방으로 물을 흘러뜨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주기는 주로 바깥에 있는 식물들한테 많이 활용하고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흙을 적시는 정도로만 물을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흙이 촉촉한지 아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고사리 종류는요. 너무 막 물속에서 잠기듯이 그렇게 물을 많이 주는 거는 안 좋아해요. 어떤 식물이나 그거는 똑같아요. 다만 고사리 종류나 이런 실내 공기정화에 좋은 이런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습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한 환경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분무기로 분사해서 공기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공기 정화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실내 식물 고사리를 주로 위주로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이 식물에 대한 어떤 식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물주기 요령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요령까지 함께 했습니다.